주신 은혜 감사하는 오브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버리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지파와 미가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가는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간 단 지파를 쫓아갔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쫓아왔느냐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빼앗은 것을 계속 달라고 하면 미가와 가족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미가는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따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단자손은 라이스에 이르러 어떤 행각을 벌입니까? 단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취했습니다. 거기에 라이스라는 지역에 가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칼날로 공격하며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골짜기에 있어서 그런지 다른 성읍과 거리가 멀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자손은 평안히 살고 있는 아무 죄 없는 라이스 지역 사람들을 공격하여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약자였던 라이스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이죠. 단지파들은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거주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살인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자기들을 위해 신상을 세웠고 자기들을 위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가의 집 제사장에서 다시 단 자손의 제사장이 된 사람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었습니다. 미가의 집 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은 미가를 배신하고 단 자손에게로 갔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단지파는 요나단에게 가축과 값진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더 좋은 조건을 보고 따라갔죠. 20절, 21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받아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제사장 요나단을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곳에 등장합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 방법입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계보를 사용하여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아론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레위지파라고 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평이한 문장, 평범한 족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단지파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미가, 레위 사람,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도 올바른 가치관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영적, 도덕적 성향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모세의 혈통을 잇는 손자라고 해도 요나단이 제사장이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은 이 부분에서 눈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 중 아론의 계보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노릇을 했으며 단지파의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될 정도로
통탄할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힘든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라이스 땅을 쉽게 얻은 단자손처럼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가정의 바른 신앙 계승과 전파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얻으면 쉽게 얻은 만큼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 걸고 땀 흘리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면 그만큼 복된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 편안한 것만 찾으면 꼭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가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쉽게 돈을 벌면 쉽게 돈이 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쉽게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땀과 노력이 있으며 더 정교하게, 더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없는 나만의 노하우가 하루하루 쌓여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인 빨리빨리는 신앙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힘들게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평안함 속에서 신앙의 유산이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새벽에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부모님의 간절함이 자녀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넓고 큰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는 없죠. 힘들어도 자녀들과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한문 성문교회가 신앙계승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문교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